정차 구간입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목적지는 60m 떨어져 있습니다.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 전북 김제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요 시골 마을에 그 참한 농가 주택에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도 뭐 어느 그 시골 마을처럼 동네가 좀 평화롭고 그렇네요. 앞으로 지금 그 포장이 지금 다 도로가 포장이 돼가 있고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릴 집은 요 바로 앞에 이 집입니다. 일단은 지금 그 대문 안으로 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. 진입이 가능하고 이 담벼락은 그 시멘트 이제 브룩골로 해놨는데 뭐 브룩골도 담벼락도 깨끗하네요. 깨끗하고 집은 지금 대지가 103평이고 그 건물이 이제 20평입니다. 집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. 경매 이거 자료에 보면은 그 집은 이거 얼마 전에 이제 그 보수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. 원래는 지붕이 그 스레트 지붕으로 돼가 있었는데 이게 강판 지붕으로 새로 지금 올려놨네요. 앞에 가추 처마 나온 부분도 이거 새로 보강을 다 했는 걸로 보입니다. 얼마 전에 교체를 그 했네요. 보니까 지붕 깨끗하지요. 지붕도 깨끗하고 그 외벽도 깨끗하고 여기는 이 집으로 들어오는 마을길이 두 군데로 그렇게 이제 진입이 가능하네요. 집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 사용 그 승인에 비해 가지고 유지 보수 관리가 잘 된 그런 저 집으로 보입니다. 1회 한번 유찰이 됐고요. 감정가가 지금 그 5천만 원인데 최저가 지금 3,500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집 방향은 그 남향 쪽이라 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뭐 제시외 건물 다 저 포함입니다. 창고, 화장실 이제 그렇게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집에는 임차인이 그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 대항력은 없으니까 그 점도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뭐집 주위 환경으로는 그 여는 이제 시골 마을 농가 주택 그런 그 시골 환경하고 거의 뭐 다름이 없고요. 일단 그 들어오는 진입로가 두 군데 방향이라 가지고 그 진입하는 데도 괜찮고 또 이쪽으로도 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. 그 양쪽에서 다두 군데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차가 또 수월하게 마당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점도 괜찮네요.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그 주택 내부에 이제 침실, 거실, 주방, 화장실 이제 그렇게 돼가 있는 걸로 나와가 있네요. 그러고 2km 반경 내에 면사무소, 파출소, 하나로마트, 보건소 그렇게 이제 다 근처에 있어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크게 뭐 불편함이 그 없을 걸로 보이는 그런 그 농가 주택입니다. 일단은 가격이 진짜 그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뭐 토지 모양도 삼각형, 그 삼각형 모양이라 가지고 크게 나쁘지도 않고 이집 주변에 이 마을 환경도 그런 대로 깨끗해 보이고 또 축사 이런 것도 지금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그 적은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살기에는 괜찮은 그런 저 마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요 앞으로도 지금 뭐가 비석이 하나 보이는데 뭔지는 지금 모르겠네요. 그요 앞쪽에도 지금 보니까 집이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 그런 걸로 보이네요. 요또 앞에는 또 고추밭이고 좀에는 텃밭도 있고. 아, 이거는 우물인데. 아, 밑에 이거 우물이 아예 남아가 있네요. 근데 보기에는 이거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여기서 봐도 물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근데 일단 마을에 우물터는 남아가 있습니다.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당에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가 있어가지고 요 한쪽에 이런 거 텃밭 같은 거 가꾸고 뭐 차도 한대 들어갈 수가 있고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 그런 저 집입니다. 가격도 일단 착하고요. 요즘 같은 불경기 경기가 어려운 시절에 3천만 원대 농가 주택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요 앞에 그 담벼락이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통행로가 그 들어가는 대문이 있었는데 그 새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이네요.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. 햇빛도 잘 들어오고. 앞에 바람 분다고 이제 꼭 칸막이 설치도 다 돼가 있고 요 앞에도 이제 큰 고추밭이고 동네가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. 요새 이런 저 시골 주택 그 위에 지붕 계량 공사 있잖아요. 이거 하는 것도 물론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한그300 정도 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지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주 그 새거 같이 보이니까 이 정도면 수명도 아주 그 차후에 이 집을 이제 낙찰을 받더라도 오래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집은 딱히 지금 흠 잡을 거는 없어요.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도 너무 좋고, 토지도 뭐 100평대라 가지고 적당하고, 시골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너무 커봐야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. 이 밑에 지금 나무 기둥이나 벽면 같은 거 봐도 깨끗해 보입니다. 담벼락도 깨끗하고 이 정도면
대문도 새로 교체를 했네요. 대문도. 대문도 빛과 번쩍하고. 예, 대문 바로 옆으로 창고가 있는데, 이 창고도 매각에 포함입니다.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, 그 집 앞쪽으로 야산에 지금 올라와가 동네 풍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들어가가 살 정도로 특별하게 손볼 것은 없어 보여요. 그러고 이제 지붕을 새로 개량했고, 옆에 뭐 가추나 이 가림막 같은 것도 새로 그 최근에 이제 수리한 걸로 보이고, 별로 크게 돈 들어갈 곳이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. 가격 대비 괜찮은 물건,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, 또 주변 환경도 괜찮아 보이고, 그 적은 돈으로 시골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